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또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아마 인디언 서머가 다시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때요? 뉴질랜드도 있고 독일도 있는 걸로 알고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는 물론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한국은 어떨까요? 날씨가 좀 춥다고 들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뭐 배웠죠? 선 두 개에서 덧줄, 조그마한 선을 넣고 악보 보는 걸 배웠죠? 자,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Step and skip. 오, 조금 어렵긴 해요, 그쵸? 선이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이게 스텝인지 스킵인지 눈으로 자꾸 익히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선생님이 준 숙제는 다 했어요? 한 사람은 보내세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새로 들어갈 텐데, 참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누가 들어와서 봤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 몇 번 보기 때문에 그 나온 숫자가 전부 다 사람들이 본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씩.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지금 봤을까? 몇 명이 봤을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새로운 거는 3 라인에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라인이 3개고요. 그 다음 step and skip으로 시작할 텐데요.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라인이 3개예요. 그리고 맨 아래 라인이 C죠? C, middle C. 오, 그리고 노트를 살짝 이렇게 보면요. C.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가네요. 그럼 step up. 그냥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디죠? 이렇게. 그러니까 next note. 그리고 또 스페이스에서 line. 그 다음은 line to line. 오, 선에서 선으로 스킵한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가죠. 오,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그죠?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세요. C, step up, up, skip. 그 다음은 repeated note. 똑같은 의미죠? C, 그 다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Skip down. 어허! 그 다음, next, line to line, line에서 line으로 올라갔네요. Skip, step up, bump, to count. 그 다음, skip down, line to line이니까. 그럼 여기서 skip, step up, bump, to. 오,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겠죠? 조금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꾸 보다 보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에서 스페이스인지 아니면은 같은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가는지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첫 번째 놋, bottom line이 C니까 자, 핸드 포지션 찾으셨죠? Ready? 1, 2, 3, go! C, step up, up, skip, down, repeat. C, step up, up, skip down, skip up, step up, up, to skip, step up, up, to the next line. G, step down, down. Next one, line to line, so skip down. And oh, that's too far. 너무 멀어요. 그 다음 노트는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이건 스킵도 아니고 스텝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잘 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의 new concept. 라인에서 라인을 건너뛰고 그 다음 라인으로 갔어요. 그러면 스킵이 몇 번 나오는 거죠? 스킵, 스킵, 스킵을 두 번 했어요.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너무 멀어서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카운트 해도 되고요. 그냥 빨리 보려 그러면 라인에서 그 다음 라인은 여기고요. 그 다음 라인은 여기잖아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럼 G.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step down, down. 그 다음 line to line. 그러니까 skip down. 이렇게 되죠? 그 다음 repeat. Step up, step down, two. 그 다음 repeat. 오, 그 다음 노트는 line to line이니까 skip up, skip down, two. 오, second line에서 두 번째 line에서 여기서 skip하고 skip 올라가는 게 너무 멀어서 헷갈렸어요. 그렇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죠? 다 skip 아니면 step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자, 두 번째 줄. 어, 첫 번째 노트는 물론 맨 마지막에 끝난 노트가 G니까 똑같은 노트기는 한데요. 여기서부터 찾으라 그러면 자, 맨 마지막 라인이 C죠. 중간 라인은 스킵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 라인은 또 스킵이니까 요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second line 다시 갑니다. 1, 2, 3, go! G, step down, down, skip. 오, 그 다음 멀어요. 그치만 G, step down, down, skip. Repeat, step up, step down, two, repeat. Skip, skip down, two.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이제 그러면 전체 다 한번 쳐볼까요,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영어 노래는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이 노래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rst note is on C. 자, 첫 번째 노트 C입니다. Ready? 1, 2, 3, go. C, step up, up, skip, repeat, step, step, skip, skip, step up, up, two, skip. Repeat. Step down, down, skip. G, down, down, skip. Repeat. Step up, down, two. Repeat. Skip, down, tw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쫙 읽는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노래를 다른 라인에서도 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 막 노래 부를 때 어, 노래가 너무 높아요. 낮춰주세요. 그럼 키 낮추고 키를 높이고 하죠. 그걸 트랜스포징이라 그러거든요. 조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모르겠죠? 피아노로 쳐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라인을 G라고 생각하세요. C 대신에. 그러면 G, C, D, E, F, G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노트 G고요. 그러면 step up, 그 다음 라인이고 그 다음 나머지 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Ready? 1, 2, 3, go! G, step up, up, skip down. 똑같은 노트. Step up, up, skip down, skip up again, step up, up, two count. 그 다음 skip down, step up, up, two. 그 다음 똑같은 노트예요. G, 그리고 step down, down, 어, 그리고 여기는 skip이에요. 그 다음 노트는 어떻게 찾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라인 스킵하고 그 다음 라인 스킵이니까 여기에요. D, step down, down. 어, 그 다음 또 스킵.
same note again. Skip up. Skip down. To. 오. 그래서요. 이 그래프로 보면 훨씬 앞부분이기도 쉽고 조를 바꿔서 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노트를 다른 음악에서도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음악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라인은 똑같아요. 자, 아래 라인이 C예요. 맞는데 이번에는 C에서 시작 안 해요. 어디에서 시작하죠? 스킵하고 또 스킵해서 올라간 여기서 시작하네요. 이미 뭐죠? G, F, G 이렇게 찾아도 되고 C, D, E, F, G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근데 G에서 시작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천천히 눈으로 한번 보면서 갈게요. G 라인에서 라인으로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그리고 또 같은 노시고요. 1, 2 그 다음 여기서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면 그 다음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 내려가면 1, 2 그 다음은 또 하나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 다음 repeat repeat 2 똑같은 거 반복하고요. 자, 첫 번째 라인만 보면 skip skip step 이것만 알면 괜찮죠? 자, 그럼 이 노래가 뭔지 한번 쳐볼까요? 자, 갑니다. Fine hand position. 자, C에서 이렇게 놓고 첫 번째 노트는 G로 시작하고요. Ready? 1, 2, 3, go. G, skip down, repeat. 2, step up, skip, repeat. 2, step down. 대답했어요. 다빈이가 했나? 서윤이가 대답했나? 아니면 누군가? 원준인가? 자,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오,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원준이나 인준이가 얘기했나? 나비야 나비야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쳐볼까요? 다시. 자, fine hand position. 손을 찾고요. G에서 시작합니다. Ready? 1, 2, 3, go! G, skip, repeat. 2, step up, skip, repeat. 2, step down. Four. 아셨죠? 이제 좀 쉬워요,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곡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쳐볼까요? 맨 마지막 라인을 G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라인은 B고요. 그 다음 맨 위에 라인은 D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포지션을 바꿔서. 그러면 첫 번째 노트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가볼게요. Ready? 1, 2, 3, go! D, skip down! 1, 2, step up! Skip down! 1, 2, step down! Up, up, up! 또 B예요! Repeat, 2, 또 똑같은 노트! 그리고 skip! Skip, skip. 1, 2, 3, 4. 이렇게 되죠. 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라인 스페이스로 보면요, 훨씬 치기 쉬워요. 노트 이름으로 막 계산해서 치면 O, G, O, C.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쳐요? 노트가 많이 나오면. 그래서 꼭 그림으로 보세요. Up and down. 아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조금 길어요. 하지만 노래를 다 아니까 아마 더 쉽게 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한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이번에는 중간 라인에서 시작해요. 첫 번째 라인도 아니고 위에 라인도 아니고 딱 중간 라인이요. 자, 그럼 첫 번째 아래 라인이 C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거니까 여기서 시작하네. 아하. 그리고 보면 중간 라인에서 몇 번 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일곱 번이나 쳐요. 아우, 똑같은 노시 너무 많네. 라인에서 라인, 라인, 원, 투, 라인, 라인, 원, 투. 또 라인이고 그 다음은 또 라인인데요. 올라간 라인이에요. 그럼 스킵, 업. 그리고 이것도 라인인데 스킵 다운 아니고 하나 더 내려간 스킵한 C 맨 아래 라인이니까. 그리고 스텝 업 1, 2, 3, 4 여기까지. 잠깐 쳐봤는데 벌써 아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누군가는 벌써 얘기한 것 같고 누군가는 아직 몰랐어. 그쵸?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쳐볼게요. 자, 그 다음 라인으로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 라인은 어디죠? 이건 스페이스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죠? 너무 복잡해요. 위에 라인, 맨 아래 라인이 C고요. 그 다음 라인은 스킵업이니까 E예요. 그 E하고 G하고 비트윈에 있는 거네, 사이에. 그러니까 이 노트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E에서 하나 올라갔어요. 아니면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카운트 하는 거. 여기서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이렇게 올라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노트는 F입니다. 그리고 F를 몇 번 반복하죠? 1, 2, 3, 4. 그 다음 것도 또 F야. 5, 10 치고요. Step down. 그리고 똑같은 노트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내려가요. Repeat. Step up. Step down. 2. 그리고 맨 마지막 뭐지? 이건 또 라인도 아니고 라인 투 라인도 아니고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도 아니고 스페이스 투 라인이긴 한데요.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올라간다고 스텝하면 안 돼요? 아니죠? 얼마나 멀죠?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 스페이스로 가서 하나 더 올라간 라인이고요.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 노트에서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라인
계산해서 올라가도 돼요. 어쨌든 초도순 이거네요. 지네. 아셨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이 노래 이제 다 알았죠? 아, 뭘까? Jingle Bell. 네, Jingle Bell. 치는 징글벨이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닌데요. 악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곡을 찾으려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노트는 이고요. 자, 준비되셨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Four. 그 다음이죠. 배웠어요. E랑 G 사이 F. Repeat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Skip도 막 했다가 Skip보다도 더 많이도 Skip했다가 그러니까 어우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도 노래 부르는데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Hand position 2에서 시작하고요. 조금 빨리 갑니다.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One, two. One, two. Skip. One, two, three, four. Step up. G요. 여러분들 집에서 G에서 할 수 있다 없나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오늘은요 라인 3개에서 배웠어요. 그죠? 스킵, 스텝, 그리고 심지어는 스킵보다도 더 많은 노트 하나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스킵업하고 그 다음 스킵업한 노트 사이에 있는 노트는 오, 요렇게 찾으면 돼요. 아셨죠? 자, 이번 주도 스텝 앤 스킵으로요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아, 참 선생님 요즘 네이버 열었거든요. 여러분들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네이버 구경 가면 선생님이 선생님 연주한 것도 올려놨고요. 매일마다 듣기 좋은 음악도 올렸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번씩 음악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작곡가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듣기 좋은 음악들도 얘기할 거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 거기서 할 거예요. 시간 되면 놀러 오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오늘 이 레슨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면요. 구독하시면요. 선생님 비디오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도 하시고요. 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 좋은 가을 마음껏 즐기고요. 연습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